Special Curious SOS. (16강) 진출자를 뽑는 승자전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TYSOS 정태현과 김유진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죠. 네. 근데 평소에 그런 느낌보다 김유진 선수의 오늘도 준비된 정조가 상당히 놀라워서 정태현 선수가 보면서도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세 번째 경기를 잡아내면서 이영표 선수를 쓰러뜨리고 올라온 김유진 선수거든요. 정태현 선수도 인터뷰에서 김유진이 까다롭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전태현 선수가 김유진의 플레이를 봤을 때 기본기 위주의 갈고 닦아온 느낌보다는 전략적인 승부수를 많이 띄웠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김유진 선수의 그 특유의 변칙성. 자, 그 변칙성이 전태현 선수에게 좀 어떤 위기를 선사할지. 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전태현 선수의 경우 이제 뭐 막견장 이런 거 왔을 때 좀 의외로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김유진 선수가 유닛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거냐만 좀 이제 달라질 뿐이지 상당히 경제 위주의 빌드를 꺼내들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특히나 예언자나 혹은 이제 분광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 입장에서 아예 그냥 안전하게 갈 거면 그냥 바이킹으로 출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프록시마 어센션 뉴커크 순서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전 1사트 대결 프록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탈은 전태양. Splice TY. 오늘 노련한 경기 움직임이 일품이었거든요. 날이 바짝 서 있었는데 김유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유진 선수. Kinair Green Wings SOS. 마지막 그 난전 수습의 싸움에서 이영표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김유진 선수예요. 뭐 충분히 태란전에 있어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게 빌드를 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태현 선수는 이제 그걸 의식하는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정말 뭘 할지 모르는 선수네요. 프록시마에서도 투가스를 먼저 짓습니다. 이건 전진 건물을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인데 예. 이게 스타트 나온 지가 7주년이잖아요. 7주년인데 7년 만에 전진 투로공이라는 빌드를 올해 전 처음 봤어요. 김유 선수가 그런 빌드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꺼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고 탐사정이 잔 시끄러워서 잔 안 죽어요. 바로 챙겨주세요. 저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써봤는데 네. 탐사정이 그 스치기만 해도 자꾸 막 탐사정 안 지키냐고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미치겠어요. 예, 그럼 외롭지 않죠. 예, 아니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래도 외롭지 않잖아요. 자꾸 잔소리를 해요. 아니 네. 막 그 자꾸 애정이라고요. 경고하길래 놀래서 이렇게 보니까 네. 아니 뭐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러실까봐 미리 그냥 그 선 경고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친구 따라 직관 왔어요. 지금 잘 오셨습니다. 김효진 하트까지. 오늘 김효진 선수가 전태양마저 무너뜨리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야 이런 거에 일꾼 잡히기 시작하면 기분 진짜 나쁜데요. 네. 그리고 전태양 머릿속에 전진 건물은 없을 겁니다. 전 시작부터 탐사정이 바로 왔기 때문에 와 그리고 설마 또 네. 전진 투로공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일부러 첫 번째 탐사정이 안 빠지고 계속 견제한 게요. 그렇죠. 전진 건물 안 할 거야. 이거 정찰만 하고 빠져서 수정탑 안 지을 거야. 일부러 상대에게 좀 여유를 준 겁니다. 정말 보이는 겉대로 믿게 되면 속게 되는 거죠. 여기서 김유진 선수가 투로공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는 것도 진짜 신선하긴 하네요. 멸자 위주의 그 파워풀한 플레이가 분광기 아케이드까지 섞이다 보니까 초중반에 해병으로 한번 막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전진 건물 전진 로공까지 좀 시도하고 준비 중이에요. 네. 이게 테란이 사실 알아도 좀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일단 당장 의심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이거 과충전 러쉬가 병행이 되면 이 다음 공격은 우주 관문.
이혼자로 생각하고 미사일 뻗다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진짜 로봇 포인트 체제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와, 가산하지 몰아내고요. 그리고 지뢰 자체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입구를 막아야 되니까 저 지뢰 찍고 난 이후에 후속사는 사이클론일 텐데 불멸자가 카운터입니다. 입구 쪽도 계속 좁히고 있고요. 게다가 반응 높까지. 네, 관문을 또 짓는다라는 거 창화물 로시까지 한 번 더 이어지게 준비해서 끝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과충전으로 이쪽 입구 쪽만 뚫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불멸자 충원 대고 관문 꾸준히 완성되면 이쪽에서 추가 생산하면서 거기를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재평형 쪽으로 화력을 좀 퍼붓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단 의뢰선을 준비했다라는 거 절창 선수도 적당히 막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막견제 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 와, 떠날 시간을 안 줄 것 같은데요. 와, 투로공을 한번 보여주고 이번에는 원동공 상태로 3관문 뚫기. 네. 이거 지뢰쿨이라도 깔끔하게 빼는 순간이 경기가 끝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탐사정을 있고. 어떻게든 탐사정 끊어야 돼요. 그렇죠. 탐사정 일부러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뢰 한번 쏘라고. 쿨을 잘 빼 지금 지켰는데 자 그래도 자 지금 위기가 좀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 네, 와요. 네, 근데 생각보다 꽃게 아주 네, 잘 버티고 있어요. 언덕 아래에 있는 수정타임이 사거리가 닿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버텨버리면 모선에게 당장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불멸자는 이제 독이죠. 거기다가 지뢰쿨이 아직 안 빠졌어요. 전태양이 정말 꼼꼼하게 해준 겁니다. 저 지뢰쿨이 빠졌으면 불멸자 두기 타이밍 때 지금 관문 완성돼서 추가로 오게 되면 오히려 밀릴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로 컨트롤 시작되면 저 해병 하나씩 하나씩 죽기 전에 태워주면 오히려 더 테라의 병이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 어떻게든 그 지뢰쿨을 한번 깔끔하게 빼줘야만 김윤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 텐데 지뢰쿨이 너무 큰 압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로봇 건설 체제에 또 테란이 준비할 수 있는 그 카운터 저 벤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대신 지금 벤시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뚫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건데 아 바이킹 분강이 아케이드 안 되죠. 네. 자 위에서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모사네까지는 견제. 이런 싸움일 때 벤시가 이거 흡수도 이제 실패했고요. 벤시가 나와버리면 프로토스의 추적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네. 싸우지를 못했을 때 은폐미가 그렇죠. 저 벤시에 많이 병력이 당할 수 있어요. 지뢰쿨 한번 좀 빠졌고 일단 불멸자의 보호막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사이클론 1.4면 불멸자가 터지거든요. 추적자는 사이클론이 항상 이겨왔던 삼성유닛입니다. 벤시도 나오고요. 지금 차량 골고루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싸움인데 근데 뒤쪽에 사령부가 있는 테란 쪽이 약간 더 유리하죠. 네. 여유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일꾼을 찍고 있습니다. 방금 전태형 선수 건설로봇 한번 더 찍을 정도로 아 이건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위에서 좀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불멸자가 지금 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테란이 느끼는 부담감도 이제 약간 덜해졌죠. 네, 그렇죠. 과충전까지는 걸어주면서 저 과충전이 꺼질 때 끝날 때 더 조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이클론은 꾸준히 쌓이고 있거든요. 사이클론에 대한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벤시 추가로 하나 더. 와 컨트롤 싸움인데 사실 추적자도 근데 대신에 저 사이클론 약하는 거서 불멸자가 저 사이클론 빨리 녹여야죠. 불멸자 두기 타이밍 때 사이클론 녹여낼 수만 있다면 추적자가 벤시를 1점에서 끌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테란도 컨트롤. 자 입구까지는 동원하면서 지금 몰아내고 있는데 근데 네, 병력이 있을 때 건설로봇도 의미가 네. 있는 거고요. 자 입군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네, 테란이 네. 지금 사이클론 계속 찍으려면 가스 채취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컨트롤 우선 빼주고요. 네. 테란도 지금 벤시, 이전에 급선택을 손을 봐서 약간 이거 네, 건설로봇 다시 한 번 더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동원해서 못 막으면 테란이 이제 결국 밀리는 거죠. 네 뒤쪽으로 이 건물 포강 배치 확실히 여유가 좀 느껴지다시피 건설로부터 찍었는데 그때 김유진이 정말 날카롭게 타고 들었습니다. 네. 추가 유닛이 딱 나오기 직전 타이밍에 분명히 내동서 뚫다 보니까 지금 모사가 터졌고요. 타이밍이 섞긴 했는데 지금도 조합이 좀 안 좋아요. 네. 프로토스도 조합이 좀 깨졌거든요. 테라는 수가 줄어드는데 대신에 조합이 다시 갖춰지고 있어서 모이기 전에 프로토스가 한 번 더 소모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이콘 던지면서 근데 입구는 침착하게 해주나요? 와. 네. 이전에는 병력이 제법 구성되다 보니까 그거 믿고 건설로봇 동원 안 하고 막으려고 하다가 손해를 봤었는데 이젠 오히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미리 건설로봇 빼주니까 네. 프로토스도 함부로 못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군 쟁사님 하고 있고 저 원베이스 여기 투베이스예요. 지금 당장에 여유가 생긴다면 건설로봇보다는 뒷마당 지역 쪽에 궤도 사령부 만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궤도 사령부가 되게 되면 지게로봇 떨구면서 센터 지역 쪽에 건설로봇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불멸자 다시 왔어요. 그거만은 못해서 불멸자가 불이 들었습니다. 불멸자 네 불멸자 살려버리고 그래 아케이드까지 해주고 있구나. 돌렸는데요. 타이밍에 지지 김효진 마지막에 불멸자 나오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뚫어내고 진입도 안 했습니다. 일대요 네 사이콜리기 때문에 지역자 상대로는 해볼만한데 자꾸 불멸자가 섞이면 또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멸자를 어떻게든 빠르게 끊어줬어야 됐고 보호막이 빠졌을 때 1.4는 컨트롤이 나왔는데 김유진 선수가 집요하게 사이클론을
불멸자를 좀 사주면서 어떻게든 태우는 컨트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번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언덕이 사수싸움에서 마지막에 밀리면서 경기 내준 전태영 선수예요. 네. 좀 아쉬울 수 있는 건 전태영 선수가 오히려 훨씬 더 그 이전 타이밍 때 병력이 다 벤시까지 막 두 개 이상 쌓이고 있었을 때 그때 건설버스를 제법 일찍 빼놨으면 오히려 그때 더 확실히 막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때 경력만으로 이제 막는 그 구도에서 부심을 당하게 되면서 손해를 많이 봤었고 그 이후에 건설버스 동원하면서 어찌어찌 다시 좀 유리한 상황까지 끌고 갈 뻔했으나 아 그때 받았던 피해가 워낙 있다 보니까 불멸자가 섞인 싸움에서 자꾸 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 1경기 차반은 김유린 선수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 승부수가 정말 어렵사리 성공을 하면서 값진 승리를 얻어냈어요. 근데 승부수를 시작부터 꺼내 들다 보니까 전태영 선수가 막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언덕 위를 끼고 있고 지뢰쿨 관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컨트롤이 나왔는데 김유진의 그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뚝심 그게 너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상대방 병력을 무너뜨릴 그 분위기를 계속 찾잖아요. 만들잖아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 진짜 방심을 못합니다. 이건 무조건 정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김희진 선수가 또 고려해서 비리를 준비할 수 있겠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는 두 번째 대결 어센션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전태양 Splice TY 상대방 병력을 줄인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불멸자는 막지 못하고 경기 내줬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유진 Jin-Air Green Wings SOS 1세트 대결 판짜기로 전태영 선수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고 1대1 앞서 나가고 있어요. 유인 선수는 사실 아, 막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지배했겠지만 전태영 선수는 아, 이쯤 되면 막았다라는 생각에 안심을 좀 한 것 같거든요.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풀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세트에서도 김효진의 판짜기는 시작된 거예요. 이번 경기도 탐사정을 빠르게 보내주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빌드를 쓸 수 있다는 암시를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병력 숫자를 줄이고 난 이후에 일꾼 뽑는 타이밍에 김유진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의 변칙적인 플레이를 의식하면 테란도 좀 더 소극적인 플레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본진의 삶을 지는 플레이 막 이런 것들만 나와도 김유진 선수의 빠른 정찰은 성공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치는 그 선수들 이 정말 날카로운 그 빌드를 또 이제 직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특히 김유진 선수가 나오면은 항상 새로운 경기들이 나와요. 아 그렇죠. 정말 아니 7년이 됐고 빌드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안에서도 색다른 걸 보여주고 지금도 앞마당 사령부 짜증나서 그냥 지은 겁니다. 견제당하는 것보단 일찌감치 미리 짓는 게 나아서. 네 테란 입장에선 옮기면 된다고 쳐도 저기 지는 거 진짜 기분 나빠요. 사실 완성되자마자 바로 궤도형으로 바꾸고 지기를 던져야 최적화가 딱딱딱 이루어지면서 원하는 건물 그 타이밍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저거 들어올려서 이동하는 그 딜레이에다가 본진에서 생산된 건설버 붙여줘도 바로 이제 그 수급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늦게 붙여야 되거든요. 이런 게 다 짜증납니다. 그렇죠. 거기다 지금 탐사정 빠지는 거 뻔히 아는데 사신이 일단 달려야 되잖아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신으로 한번 보고 본 이후에 저 탐사정을 잡으러 다닐 겁니다. 네, 앞마당 가져가면서 지금 우관이에요. 네, 또 연결체 보게 되면 아 이게 또 좀 심리전에서 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신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 쪽에 올라가서 우관 위치를 좀 봤어도 되는데 우관을 안 보고 빠진 건 전태영 선수가 좀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김유진스러움에 좀 많이 속고 있어요. 이거 전진 건물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기 이제 오래 더 보려고 하다가 아예 전진 건물 위치도 보지 못하고 특히 지금은 평소 다른 프로토스라면 우주 관문만 의심을 해도 될 텐데 김유진이라서 또 막 로봇 공인설 이런 걸 또 의식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전진 건물이라면 그게 어떤 건물인지까지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모선액이 없어요. 사실 사신 도착할 때 모선액이 딱 뜨거든요. 근데 모선액이 안 떴기 때문에 아 이건 또 전진에서 무언가 내 멘탈을 깨려고 하는구나 라는 판단하에 사신을 빠르게 빼준 건데 그게 김유진에게는 훨씬 더 큰 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뢰가 아니라 사이클론을 먼저 찍었다라는 건 예언제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네, 본진 예언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전태영 선수는 이제 지뢰 생산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김유진이라는 그 이름 SOS라는 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죠. 이거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전태영 선수는
뭘 봐도 헷갈려요. 정확하게 뭐 예측도 안 됩니다. 그렇죠. 눈으로 봐도 이게 또 긴가민가 싶을 정도라서, 그래서 전태환 선수는 어느 정도 자신의 체제가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트리플 그냥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태환 선수가 생각하는 김유진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이지 않죠. 사실 지금도 예언자가 사실을 틀어주고 또 그래도 네, 이건 이제 전태환 선수 입장에선 약간 그 분위기를 가져왔죠. 사령부가 빨리 올라가는 걸 들키긴 했으나 예언자를 손쉽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토스가 트리플 준비하면서 결국 타이밍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 타이밍은 한참 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태환 선수 사령부 들켰어도 일단 지금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이건 근데 진짜 엄청 큰데요? 지금 테란도 엄청 많이 배를 불렸어요. 화끈하게 배를 불렸고 트리플보다 사령부가 빠르게 완성이 됐는데, 첫 번째 나온 예언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다라는 건 전태양이 트리플 활성화와 동시에 자극제 타이밍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지뢰 한 방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언자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김유진 선수가 또 노리고 있는 건 예언자 잡혔으니까 두 번째 예언자 바로 날아오지 않게 되면 전태양 선수가 마음을 놨을 때 그때 예언자 모아서 가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변수 하나 있다면 전태양 선수도 첫 번째 예언자를 쉽게 막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클을 욕심을 안 냈어요. 이게 막 두세 개가 한 번에 온다고 했을 땐 지금 사이클 덜 찍은 게 좀 오히려 안 좋겠지만,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만큼 병영 추가가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해병에 폭발하는 그 시기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정말 그 어정쩡한 타이밍을 노렸을 겁니다. 지뢰를 대동해서 어정쩡한 타이밍에 나와주게 되면 그 타이밍에 예언자로 잡아먹는 그림인데, 지금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준비해야죠. 테란이 트리플 가져가고 나오려고 할 때, 벙커도 없고 입구 쪽에 횡할 때 3시에 지어둔 여러 가지 그 수정탑들로 공명사도 생산해서 예언자사도를 한번 압박해줘야죠. 피해 입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왔는데 엇갈렸어요? 근데 이제 본진으로 예언자가 가면 할 게 그렇게 많이 넘는 포탑을 전태환 선수가 좀 안... 오! 여기요! 일단 근데 자극제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자극제 안 됐으면 이게 최고였는데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9시가 더 위험하죠. 그렇죠. 이러면 9시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극제도 됐거든요. 피해서 사거리 바깥쪽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네. 자, 지금 3개 들어온 것까지 파악했고. 네. 저게 자극제를 완전 취소시켜버렸으면 프로토스가 사실 약간 탐상 잡혀도 괜찮은 건데, 일단 그 원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병에게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김유진 선수가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안마당 지역 쪽에도 병영을 지어놨거든요. 전태영 선수 지금 5병영인 상태로 병력을 찍고 있는 거라, 김유진 선수가 3병영이면 내가 지금 병력 찍어서 한번 가볼만 하겠다 하면 전태양의 병력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언자로 기술실을 깼으나 업그레이드 끊지 못하는데 예언자가 많다라는 걸 테란이 눈치를 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어보였었던 본진에도 이미 대비가 끝나버렸고, 한 번 더 들어가서 방패 끊어주는 것 정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패를 끊는다면 타이밍을 한번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방패마저도 못 깬다 하면 지금 전태양 선수의 병력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네. 근데 변수는 이거 하나예요. 3시 지역 쪽, 2시 지역 쪽에 있는 관문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가 이쪽으로 올 걸 생각을 못해요. 아니, 서로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죠? 프로토스는 병영 몇 개인지 모르고, 테라는 관문 몇 개인지 모르고. 네. 사도... 근데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2시 지역 쪽에 사도 훨씬 많거든요. 한 번 더 8관문 돌리게 되면 8사도가 또 추가되는 거라서. 네, 모아요. 이 사도가 안마당... 격 진짜 많네요. 근데 이거 지뢰까지 보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테란도 대신에 지뢰 배설. 네, 이연자도 순식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수비하는 쪽도. 대신에 김유진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예언자를 수비 위주로 돌려놨거든요. 테란이 병력을 애매하게 돌렸으면 그거 잡아먹고 사도로는 안마당 흔들겠다는데, 지금 예언자가 늦게 오게 되면 전태양에겐 수비 기회가 한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좋은 위치를 전태양이 잡는 겁니다. 네. 오히려 네, 깊숙이 파고드는 바람에 심리스트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깨끗게 왔지만 예언자 컨트롤도 잘 해야 돼요. 지뢰 있습니다. 지뢰 있어요. 지뢰 있어요. 지뢰 있어요. 근데 사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렇죠. 원래 목표는 상대 병력 상당수를 따돌린 다음에 예언자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에 사도가 바로 이제 이어지게 도착을 해서 그대로 트리플을 공략하는다고 목표였었는데, 지금 오히려 테란의 움직임이 더 빠릅니다. 네. 지금 테란의 병력 자체도 깨지지 않았고 조합이 너무 좋아서, 이거 김유진 선수가 여기에 사도가 투자돼서 투자대로 도급을 못 거둔다면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네. 아니 예언자로는 해병 못 맞거든요? 아 그렇죠. 병력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예언자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자를 한번 모아뛰기 했을 때 그때 좀 크게 뭔가 성과를 냈었는데, 어정쩡하게 끝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진짜 타이밍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이제 테란이 그걸 눈치를 채해서 조합을 갖춰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도와 예언자가 지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언자 지금 다섯 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득을 지금 못 볼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그렇게 막아주면서 근데 전태영 선수가 실수가 거듭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 굉장히 좋고 이것도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보급고가 꾸준히 막히는 실수가 나와요. 지금도 광물이 700가량 남는 상태로 보급고를 4개 지었는데도 또 자원이 700이잖아요. 네. 이거는 전태양 선수가 원래 하지 않던 실수들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령부 지었죠. 그냥 통 크게. 그렇죠. 어차피 저, 목돈 들어왔으니까. 저 사령부 그냥 지어버리고 보급고 일단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심시티로 입구 쪽에다가 지어버리면 사도 난이 안 돼요. 다시 취소했어요. 보급고 뚫려서 병력 찍으려고. 이거 대신 사도를 녹인다면 트리플을 취소하도록 괜찮은 건데 김유진이 사도를 저렇게 뺐다라는 걸 너무 티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저걸 티내면 전태영 선수가 실에 매선해 두고 모든 병력 이끌고 들어가면 김유진이 막을 조합이 아직까지 안 갖춰졌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프로토스인의 지어짜는 공격을 거듭 이제 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딱히 그렇게 신경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태영 선수는 이제 이 다음 공격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뭐 막힌다고 해도 전태영 선수는 네, 경기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이거 속은 거죠. 네. 사도를 엇박자로 세 번 보내줬다라는 건 본인 쪽 안 맞았죠. 지지! 물량으로 상대방의 거점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전태양 선수 1대1을 맞추네요. 네, 상대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전태양 선수가 부렸던 그 배짱, 사실 그것도 약간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예언자를 쉽게 막았을 때부터 경기에 풀어나가기 상당히 수월했었네요. 그렇죠. 김우진 선수의 그 체력이 그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의식의 흐름 그 자체였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김유진이 생각했던 그대로만 플레이를 했는데 전태양 선수가 상대방의 스타일을 뻔히 알다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했던 게 엄청 큰 득이 됐습니다. 이렇게 2세트를 잡게 된다. 3세트 때는 김유진 선수보다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전태양이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스코어는 1대1이고 이제 3세트 경기 결과에 따라서 16강에 올라가는 선수 결정이 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이제 양 선수가 하고 있는데 이전 세트의 출발을 생각을 해보면 김민희 선수도 좀 의식이 되는 게 생겨버렸죠. 전태양 선수가 묘하게 뭐 공격적인 빌드로 상대를 속이지는 않긴 하지만 사령부를 과감하게 짓는 판단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김민희 선수도 약간 어정쩡한 약간 그 상대가 뭘 하는지 보고 맞춰나가는 식의 플레이를 함부로 꺼내들기 좀 어렵게 됐죠. 네. 16강으로 가는 승자는 세 번째 경기 전전 뉴커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태영 선수가 안경을 꼈다라는 건 안경 끼기 전에는 지금 미니맵이 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유진을 상대로 할 때 미니맵을 놓치면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 하에 안경을 바로 착용한 겁니다. 네, 장비 착용하고 경기 준비 끝냈습니다.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는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전태양 선수. Splice TY. 지뢰 한 방에 그 대박이 좀 있었죠. 들어오는 그 예언자를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몰고 간 전태양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유진. Jinair Green Wings SOS. 승부사라고 불리는 김유진 선수거든요. 세 번째 경기에서 어떠한 카드를 꺼내 들지 이 선수는 플레이가 항상 기대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틀에 박혀있지 않는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길 때는 너무 화려하게 완벽하게 정말 빛이 나면서 이기는데 질 때는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김유진 선수는 조금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성공시킬 때까지 빌드를 짜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움직임도 좋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김유진 선수가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것 같죠? 2인용인데 고설버 정찰이 오지 않는다면 프로토스가 한 번 더 공격적인 플레이 볼 마음입니다. 특히 이 맵은 뭐 전진 건물도 가능하지만 본진에 지어도 우주 건물일 때는 상대 기지에 제법 또 빨리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공격도 김유진 선수가 써볼 만하죠. 그리고 프로토스도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루서치를 하다 보니까 자원 최적화가 훨씬 빠릅니다. 자원 최적화가 먼저 되고 본인이 준비했던 카드를 딱 꺼내들 수 있다면 전태양 선수 지금 사신 더블 아니라 상대방의 찌르는 플레이 막기 위해 최적의 빌드를 선택해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또 김유진이 우위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테란이 건설로버 정찰을 하지 않고 해병 더블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충전 러쉬를
그 예상을 하고 일단 그걸 무조건 막겠다는 거거든요. 단점이라면 정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공격이 왔을 때는 막기가 수월하겠으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공격, 그리고 그 공격의 타이밍이 약간 더 반박자 빠른 공격이 준비된다 싶으면 더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태영 선수도 지금 좀 고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김효진이라면 사실 무언가 입구 쪽을 살짝 와서 건드려주고 봐줘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이건 뭘까? 라는 생각을 전태영 선수는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모선액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겠죠. 아, 일단 최대한 빠른 예언자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예언자예요. 일단 당장 테란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정면 쪽에 제사도가 본진 쪽에 모선액이 이제 공격을 병행하면서 해병이 최대한 모이질 못하게 시도를 하겠죠? 그렇죠. 아, 이거 수정탑 두 개 지어진 거 좀 큰데요. 하나는 네.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라 그나마 저 위쪽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걸 깰 수만 있으면 위쪽에 있는 거 사거리가 좀 덜 닿게 할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본진에 들어온 건 이거 좀 만약 엉덩이를 잡혔어. 흔들어줘요? 이거 그리고 지금 예언자 나와서 시작했어요. 달리는데 지뢰 매서리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네, 예언자 옵니다. 예언자가 좀 편하게 프리디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건설로 싹 녹일 수 있어요. 네, 보호구 하나 좀 깨지고 난리 났어요. 평형까지는 위기. 게다가 저거 지뢰 잘못 들어올리면 이쿠 쪽에는 있는 저 병력이 해병 때리려고 내려올 거예요. 아 네, 여기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과충전을 살짝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빌드로 출발하긴 했는데 네. 아, 탄성 끊는 게 늦다 보니까 너무 꼬이죠, 테란? 이거 지금 경기 자체가 많이 기울었어요. 지금 이 한 번의 찌르기로 테란이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없습니다. 수비를 해내야 되는 거라. 사이클론 나왔을 때 입구 쪽을 뚫어낸다면 모르겠는데 야. 그마저도 시간이 지연된다면 김효진이 원하는 타이밍에 또 트리플을 지울 수 있는데 저건 변수네요. 네, 입구 장악하고 자기들 병력 교차됩니다. 막고만 있으면 어차피 어려우니까 똑같이 상대의 탐수형을 끊어주면서 적원상 불리함 없도록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예언자 에너지 계속 빼는 식의 플레이를 해야죠. 예. 자 시간 좀 끌어주고 이렇게 아 근데 이러면서 전태영 선수 공포가 막히네요. 안 돼요! 아이고! 사이클론이 터졌어요. 자기들 컨트롤 근데 예언자 에너지? 예언자는 이제 잡아내고 아 그리고 모선액도 없기 때문에 충전으로 못 맞거든요. 사도 하나가 차원 건물이 아직 아니라서 어떻게든 네 이제 펄스가서 이제 다시 못 켜거든요 끄면 네. 아 근데 저 사이클론 이런 게 너무 아쉽네요. 입구 쪽을 뚫어냈어야만 하는 저 사이클론이 모선액에 터졌다라는 건 김유진 선수가 집중만 잘한다면 저 우르선은 깔끔하게 걷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추가로 좀 지뢰가 나온 상황이고 드라칸 병력이 좀 뭔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신의 기지에 사이클론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저 수영탑을 빨리 밀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 진출했던 그 의료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더 컨트롤도 해주면서 견제를 날카롭게 했을 텐데 본진 쪽 정리가 늦게 되다 보니까 견제도 그만큼 좀 무뎌졌고요. 전체적으로 김희진 선수의 상황이 훨씬 좋아졌죠. 여기서 전태영 선수가 찌르는 플레이를 또 보여줄 수는 없어서 한 번쯤의 그런 대박 지뢰 드랍으로 이재선 선수가 보여줬던 플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주도권이 김진희에게 너무 완벽해 넘어와 있거든요. 전태영 선수는 지뢰 대박발 말고는 순간적인 역전은 없어요. 느긋하게 중후방 가서 역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 타이밍에 김진희 선수는 항상 한번 꼭 찌르잖아요. 네. 이건 지뢰 대박으로도 부족할 수 있겠는데요. 초대박이 나와서 한 뭐 지뢰 한 개로 탐상 15개 정도 끊어주는 정도 이 정도 대박 아니면 어지간해선 역전이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초반부터 지금 일꾼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이고요. 와, 근데 김효진 진짜 대단한 게 사실 지금 불사도나 불사조 광전사로 넘어가게 되면 프로토스의 정석적인 구치계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여기서 예언자를 추가로 찍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운영보단 한 번에 찌르기로 본인이 더 확실하게 경기를 잡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역전하려면 딱 하나 기회 있는 게 생산시설에 테란이 좀 더 확보를 잘했거든요. 프로토스는 연결체가 세체지만 관문도 세체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자원을 아꼈다가 관문 추가한 게 아니라 병력을 지어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태양 선수도 병영이 많은 건 아니어도 부속 건물을 확보를 해놨어요. 한 번만 막으면 역습탐이 나옵니다. 업그레이드까지 갖췄을 때. 그래서 지뢰가 앞마당 지역 쪽에 매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개시를 안 맞은 상태로 지뢰가 있다면 사도를 녹여줄 수 있거든요. 그 한 번의 타이밍밖에 없는 거죠. 네, 추가 지뢰. 아, 지금 근데 양 차이가 좀 나요. 아, 그리고 지뢰도 이제 막 나와서 좋은 자리 못 잡았죠? 그렇죠. 여기서 이 뚫어내기 위한 김효진 선수의 움직임이거든요. 버커 소리 좀 안 되죠? 아, 아래쪽에 지뢰가 저 사령부 위쪽에 있었다면 네. 정말
그 지뢰 두 방만 터졌으면 지금 그렇죠. 지뢰로 인해 막을 수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안 돼요. 그나마 미사일포탑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 뭐 못해봤는데 지금 양쪽으로 좀 들어가도 이게 세게를 좀 박아줘야 되는데 개시까지 묻혀놓은 상태고 지금 예언자가 교전에 가담을 안 했어도 네. 사도만으로도 지금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아, 어떻게 에어스 하는데 더 많은 병력이죠. 아, 지금 뭔가 자급제라도 됐다면 한번 건설로 동원해서 싸워보겠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네. 있죠. 네. 사도가 좀 많고 예언자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테란 아프라토스 병력 버텨도 실제 완벽한 판정에 세 번째 경기 입구 돌파를 해내며 승리 따내고 16강에 올라가는 김유진 선수네요. 완벽히 그 김유진스러움을 선보였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김유진이다 보니까 김유진스러움을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두 번 조기는 데 성공했어요. 네. 게다가 또 전진성 탑을 끊질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 정도만 지어졌으면 어찌 됐을지 몰랐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전태양 선수의 반응이나 이런 컨트롤들이 살짝씩 느렸었거든요.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빌드만 봤을 때 이런 그 김유진 선수의 플레이를 예측을 어느 정도 한 빌드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김유진 선수 승리 따내면서 이번 시즌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시즌에 좀 아쉽게 발목 잡히면서 16강에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지난 시즌에 한을 풀어내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이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유진 선수는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다크호스 우승자로 또 등극할 수 있는 겁니다. 김유진은 항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상한 더 독특한 플레이 항상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항상 김유진스러운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김유진 선수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32강 마지막 조 H조의 1위 진출자 김유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 쟁쟁한 선수들과의 경기였는데 먼저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우선 좀 투테란이라서 힘들 것 같았는데 네. 다행히 올라가서 최종전 갔으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역시 김유진이다. 정말 독특하고 참 빌드가 너무 좋다. 이런 찬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란전에서도 전진 투로고 쓰셨잖아요. 시작을. 그건 GSL을 위한 준비였어요? 우선 처음에 전진 로브를 하고 이후에 다 운영 빌드를 준비했었는데 네. 태양이가 그 와인을 앞쪽으로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즉흥적으로 다 우주 관문으로 바꿔서 게임했던 것 같아요. 네. 테란전에서도 참 피지컬이 빛났었지만 저그전에서도 이원표 선수와 함께 할 때도 정말 놀라운 피지컬에 깜짝 놀랐습니다. 1세트부터 계속해서 피지컬을 자랑하셨어요. 1세트 빌드는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예언자로 하는 운영만 준비했었는데 네. 너무 저그들이 이제 그 예언자를 잘 상대하다 보니까 게임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제 좀 바꿔가지고 오늘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저그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광기 견제를 활용했던 그 플레이가 승리의 원동력이 됐는데 확실히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혹시 조언해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럼 분광기 견제에서 조언해줄 게 있다면? 그냥 피 없는 유닛만 잘 태우면 그냥 빌드만 잘 따라하면 어느 정도는 네. 이게 저그가 잘 막느냐가 아니고 토스가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네. 틀려지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말씀을 1세트에서 정말 잘 알았어요.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원표 선수가 계속해서 대군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데뷔도 했는데 틀어내시는 걸 보고 와 피지컬이 요즘 계속해서 연습량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연습량 어떠세요? 우선 투테란이다 보니까 테란전을 진짜 많이 하고 빌드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역시 네. 대회는 즉흥인 것 같아요. 즉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즉흥적이었군요. 자 한편 GSL 대 더 월드 현재 팬투표로 또 가게 되셨어요. 또 SNS로 그 기쁨을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어떠세요? 프로토스 선수들이 다 쟁쟁하다 보니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되게 돼서 기뻤고 요즘 GSL 때문에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GSL 대 월드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도수참이 있거든요. 혹시 원하는 그림 있으세요? GSL 대 월드요? 네, 16강 대진 조추첨이 있어요. 테란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뽑을 건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자 김유진 선수
오늘 참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요즘 너무 부진하고 있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1위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H조의 1위 진출자 진해어그린 윙스 김유진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32강이 마무리되면 한동안은 GSL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요. 그 대신 굵직굵직한 스타2 축제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GSL 대 더 월드 최종 명단이 나왔는데요. 자, 지난 목요일 발표된 선수 명단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GSL 올스타의 테란의 이신영, 전태양, 권현우, 프로토스의 김대엽, 김준호, 김유진, 저그의 어윤수, 박용우 선수가 대표로 나서고요. 월드 오스타 측에서는 테란의 스페셜, 칼라졸, 또 프로토스의 닉과 쇼타임, 또 가장 많은 득표를 올린 저그 선수들이죠. 세랄과 너치오, 스칼렛, 아이소누 선수가 나섭니다. 자, 날짜와 장소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강부터 4강은 트릭업 스튜디오에서 보실 수 있고요. 결승전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8월 6일 일요일 경희대학교 가득 메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H조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대진이 또 완성이 됩니다. 저의 추첨으로 또 16강 대진을 완성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패자전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오겠습니다.